한강 작가, 뭐 가족과 스승 또 그리고 주위 작가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영감의 원천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그 한강 작가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2007년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에 실린 노래 10곡을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밖에도 나무에 대한 경외감을 노래한 나무는 언제나 내 곁에 등 여러 곡을 한 작가가 작사, 작곡하고 직접 노래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객원 가수를 쓰고 싶었지만 절친인 한정림 음악 감독의 추천으로 녹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한 작가의 노래 감상해 보시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되게 나지막하고 소박한 음색이라고 느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목소리가 떨리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강 작가는 어느 날 꿈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잊히지 않아서 가사를 적어두고 개 이름을 적어두고 그러면서 노래를 한곡두곡 계속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잖아요. 악보를 못 그리니까 멜로디를 녹음해놓고 전문가가 그걸 연주해서 음악으로 다듬어줬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익혀와서 실력이 수준급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산문집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종이 건반을 책상에 붙여놓고 손때가 묻어서 까맣게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왜 이렇게 음악에 진심일까요? 유튜브 채널에서 음악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힌 적이 있는데요. 소설을 쓸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악만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음악을 듣다 보면, 그래, 나 이거 쓰고 싶었어. 이런 거를 문득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하고요. 특히 3년 전에 출간된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쓸 때는 어떤 노래에 빠져서 택시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는데요. 어떤 노래일까요? 같이 한강 작가 정서 한번 느껴보시죠. 이 곡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라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 많은 노래고 유명한 노래지 하고 듣는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 작가의 플레이리스트엔 조금 전 소개된 악동 뮤지션의 노래뿐 아니라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네, 한 작가는 2021년 져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열심히 쓰던 시기에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작가에게 힘이 되어준 김광석의 나의 노래 같이 한 소절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가 그냥 치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이렇게 음악이 한강 작가에게 많은 영감과 힘을 줬다면 반대로 또 한강 작가의 작품이 요즘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이 젊은 가수들, K-팝
작가들한테도 창작의 밑거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 멤버 V는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하자마자 소년이 온다를 군대에서 읽었다면서 축하글을 남겼습니다. 같은 그룹 멤버 RM도 눈물과 하트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수상을 기뻐했습니다. 이 가수 흰 씨는 자신의 예명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강의 소설 흰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예명을 지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흰 구절 중에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만을 건넬게 라는 문장에 큰 울림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상처가 있더라도 진심 어린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음악을 하리라 흰 것만을 건네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한강 작가의 어떤 작품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작가의 미공개 신작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죠. 그런데 이 신작을 보려면 무려 9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노르웨이 공공예술단체 미래도서관에서요, 매년 올해의 작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가들의 미발표 원고를 한 권씩 모아서요, 100개의 작품이 모이는 2114년에 책을 발간하는 장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입니다. 한강 작가도 2019년에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는데요. 소설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하고요, 2114년, 지금부터 90년 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노벨상 받은 기념으로 지금 볼 수는 없냐, 100년 뒤에도 이름이 남는다니 영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